트리플샷 초광각 일반 망원으로 트리플샷을 찍은 거고요. 찍은 거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 초광각으로 찍은 거 이렇게 찍고 일반으로 찍은 거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망원으로 찍은 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초광각 일반 망원 상태를 낮춰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기능까지. 만약 이 방금 전에 효과가 마음에 안 드신다 하시면 효과에 들어가셔서 여기까지 기능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다른 효과로 변동이 가능하세요. 바로바로 저장이 됩니다. 네. 제가 전에 일반 카메라 모드에서 트리플 샷을 방금 실행하기 전에 찍고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트리플 테이블 기능은 제가 세 가지 팁 중에 아무거나 기능을 보시면 자 트리플 샷을 찍었을 때 프리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 있어요. 먼저 망원으로 찍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일반으로 찍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초광각으로 찍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트리플 프리뷰 기능입니다. 저 썼네.